0699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은,는 2002년 11월 현대그린푸드의 백화점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되었음 동사는 백화점업과 면세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아울렛 사업 등 신규 사업 또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21년 2월 더 현대서울을 신규 오픈하였으며, 2025년 현대시티 아울렛 청주점 출점을 계획하고 있음. 2022년 6월 매트리스, 베개 및 가구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 진우스를 인수하여 가구 제조 부분이 주요 사업으로 추가되었음. 기업 개요 대시 2002년 11월, 주, 현대그린푸드의 백화점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한국증권거래소의 주권이 재상장되었음. 대시 연결대상 주요 종속법인으로 한무쇼핑, 주, 백화점 및 아웃렛, 주, 현대쇼핑, 주차장 운영, 주, 현대백화점 면세점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인수합병 및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복합 쇼핑몰 형태의 출점을 전개하는 가운데 김포 아웃렛을 시작으로 신도림, 판교, 송도, 동대문, 송파 등 신규 출점을 확대하였음. 재무 대시 리오프닝 영향에 따른 백화점, 프리미엄 슬래시 도심형 아웃렛의 집객력 증가 및 패션 상품군의 수요 확대, 공항 면세점의 트래픽 개선 등으로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 대시 지급 수수료 등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외화환산 손실 증가 및 지분법이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 대시 리오프닝 효과 지속과 리뉴얼을 통한 명품 브랜드 경쟁력 강화, 해외여행 정상화에도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둔화 등으로 외형 성장 폭은 축소될 듯. 2023년 1월 6일 11시 51분 기준 장중 현대백화점의 시가총액은 1조 4,18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현대백화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68위입니다. 현대백화점의 상장 주식수는 2,340만 2,441 주입니다. 현대백화점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현대백화점의 퍼은 6.75배이고 추정 퍼은 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5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09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0만 2,28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977원이고 추정 EPS는 9,993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9배, 20만 9,22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8만 5,91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922억 원, 1359억 원, 264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430억 원, 1051억 원, 2334억 원입니다. 현대백화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1번지 64%이고 유보율은 3829.6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91.09이며 전일 대비해서 26.44 더하기 1.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8.60이며 전일 대비해서 8.68 더하기 1.2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2023년 1월 6일 11시 5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6만 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만 300원보다 3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만 9,1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의 종가는 6만 600원이며 주가가 현대백화점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종가는 6만 600원이며 주가가 현대백화점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현대백화점은 는 거래량 24,09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46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3,408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798주, 키움 증권에서 2,248주, 한국증권에서 2,109주, JP모간에서 1,64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모건 스탠리에서 6,58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637주, 키움증권에서 1,300 내순두주,
한화에서 1,300한주, 신영에서 1,28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263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1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현대백화점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